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 정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극적인 맛, 그리고 굉장히 간편한 거, 이거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애들 너무 잘 먹죠.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뭐 소세지, 캔햄 이런 인스턴트 식품 비상식량으로 많이 구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가공육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가공육 그리고 치매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가공육을 많이 소비하는 유럽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영국의 리즈대 연구진이 그 영국인 중년 남녀 무려 49만 명의 유전,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의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육류 소비하는 거, 그다음에 치매 발병 위험과의 그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2010년에서부터 그 5년 동안 소비한 육류의 종류, 그리고 빈도를 조사하고 무려 8년 동안 참가자를 이렇게 추적 관찰했는데요.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가공육을 하루에 25g 이상 소비한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44%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머, 그럼 가공육 25g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베이컨으로 치면 한 줄,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슬라이스 햄 있잖아요. 한 장. 그리고 또 우리가 뭐캔햄 많이 먹잖아요. 많이. 이한 통이라고 한다면 한 통에 전체가 아니라 한 통에 8분의 1 정도의 분량이 25g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나 반찬으로 한끼 들어가는 정도의 분량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가공육을 포함한 육류를 섭취하는 것도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이 가공이 안된 고기를 하루에 50g씩 섭취한 사람은 오히려 치매 발병의 위험이 무려 19%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육류하고 또 치매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죠. 물론 이 연구 하나로 가공육과 치매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이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공육을 좀될수 있으면 덜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육류를 즐기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서구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육류 가공법이 많이 발달해 왔고 또 섭취량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공육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제가 이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팀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78세인 노인 627명의 식습관을 무려 12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치매가 발생한 참가자의 식습관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하고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달랐다. 치매가 발병한 참가자의 식단을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식품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첫째가 소세지, 햄, 파테 같은 가공육.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빵, 쿠키, 감자칩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전분 식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술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뇌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최악의 식품 조합인데요. 가공육과 빵, 스낵, 감자 같은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전분 식품을 결합한 식단에서 치매하고 상관관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섭취량보다는 섭취를 얼마나 자주 하냐, 이 섭취 빈도가 치매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치매가 걸리지 않은 참가자들은 뭘 먹었냐? 가공육의 섭취량도 적었고, 또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 채소, 해산물, 뭐 가금류 등 다양한 음식을 같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가공육과 고열량의 탄수화물 식품을 위주로 섭취했을 때 치매의 발병 위험도 훨씬 높아지고, 또 고기, 채소, 해산물 등 다양한 음식을 같이 섭취하는 식단에서는 어때요? 치매의 발병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매일 50g 이상 섭취하는 경우에 이 대장암의 발생 위험률이 18%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공육 섭취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 식품을 드실 때는 감자튀김, 빵 이런 음식을 좀 같이 먹는 거 자제하시고요. 오히려 아 내가 이런 거 먹어? 오케이. 채소, 과일 같은 식품을 최대한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소세지 채소 볶음 하실 때는 소세지보다 어때요? 채소를 듬뿍 넣어서 골고루 먹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